너클 서브. 그 지금 빠른 너클 서브로 하는데 네가 화쪽 그러니까 저쪽으로 보낼 때는 타점이 되게 낮은 부분에서 맞으니까 공이 빠르게 가는데 백사이드로 보낼 때 그거는 네가 타점이 너무 빨라. 좀 그냥 높은 데서 찍는다 이거지. 그러니까 공이 자꾸 원바운드 돼서 나가버리잖아. 다시 한번 해봐봐. 그쪽으로는 잘 보내거든 네가. 아니,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쳐야 된다 이거지. 조금 더 낮게 왔을 때. 그런 거 오면 바로 발리죠. 서브 끝나고 나서야 저런 필요 없는 모션 상당히 자제해야 됩니다. 네, 여러분들은 절대 저렇게 서브 넣으면 안 되겠어요. 서브 놓고 나서. 이렇게 해야 넣고 바로 들어간단 말이야. 그치. 근데 넌 너무 몸이 이쪽 지금 와 있잖아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원래 이렇게 초보자들이 서브 연습할 때는 서브 놓고 나서의 무빙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자꾸 범실을 범하게 되는 거야. 완벽하게 서브를 넣고 나서 그때 무빙을 생각해야지. 아, 이렇게 갈라가.